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지역 48개국이 참석하는데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아프리카연합의장국인 모리타니아의 가지아니 대통령과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설 걸로 보입니다. 내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시행됩니다. 응시자 수가 지난해보다 1만 명 이상 늘었는데 의대 증원 결정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